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다.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?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네. 구체적으로 사람은 기억 안 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람은 뭐 그런 기억 안 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. 왜 기억이 안 납니까?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? 요 말은 누가 했습니까? 기억 안 납니까? 뭐 그게 시간 없어요. 예예. 예. 누가 했습니까 이 말? 아 약간 좀 당혹스러워가지고 기관 증인으로 제가 나와서 이제 기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약간 이제 그거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는데 답변 네. 못 하겠어요? 그 뭐 그 대통령께서 아마 특검하실 때 네? 그때 얘기한 걸로 네, 알겠습니다.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오빠와 여동생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그래서 오빠 정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. 이 오빠 라는 것을 촉발시킨 것이 명태균 씨인데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,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난리인데 수사하고 있습니까? 검찰에서? 그거는 뭐 저희 대전고검 관내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수사 못할 것 같아요. 왜냐? 명태균 씨가 무슨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몰라요, 지금. 본인 주장으로는 이 난리가 날 뒤집어질 뭐 이런 카톡 캡처하면 2,000장이 되고 중요한 것도 200장이라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황병주 검사장님 예.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더 길을 죽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옛날에 그랬잖아요. 조국 장관 때. 근데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? 검찰에서. 지금 국기를 흔들고 있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국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는 왜 조용히 있죠? 자, 또 하나 도이치모터스 아까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요 권오수 2심 판결문에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시켜야 돼요. 근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오늘 불기소했다고요? 검찰의 조종을 울린 날이다. 여러분들은 검은 리본 차고 다녀야 돼요. 담당 직업이 아니라서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검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한 날이죠.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. 그게 수사하겠다. 결국은 국민께 사과했어요.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특혜도 있었다. 결국은 그 마침표가 오늘 불기소 처분인 거죠. 여러분들의 상관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그렇게 모욕한 거예요. 뭐가? 권력이.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사하고 범인 잡고 영장 치고 그러니까 본인들부터 깨끗해야 돼요. 황병주 검사장님. 예. 특활비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까? 뭐 용처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명절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활비를 씁니까? 어떤 케이스를 저희 지금 관내에 여러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. 있습니까? 그 예. 케이스를 다 말할 수도 없어요. 시간 관계상. 예. 그리고 대전지검에서요. 월성 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의 두 배를 썼어요. 근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거 다 무죄됐어요.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.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. 서산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? 네 나와 있습니다. 특활비는 수사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?
근데 무슨 농산물 상품권, 패밀리 레스토랑, 백화점, 대형마트, 주유소 이런 데 스칼비를 씁니까?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거 수사하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제대로 좀 법과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.